2019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것은 제가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사야가 소명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로 인하여 순종하게 하셨고 2001년 2월 18일 개척함으로써 지금까지 18년이 이제 지나고 2019년도에는 19년째 들어가는 그런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나를 보내소서를 표현을 한 것은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2019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란 이런 관점보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새해에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갈 때 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2019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약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대언하며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왔죠. 이스라엘 온 땅을 통일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초대 왕으로 누가 등극이 되었습니까? 사울이죠. 자, 사울 다음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아들 대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악한 왕들이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정말 패역하고 타락한 지역이었지만 남 유다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정통의 왕조였지만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계속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권면했지만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한 40년에서 60년가량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또한 이사야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 그러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희망 메시지 또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이사야서 53장에 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상하게 말을 했고 그것을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나 여러 가지 주위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신약 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얘기를 했죠?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아닌데 딴 데 있는 내가 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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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이 하늘 보좌를 봤어요. 이사야가. 환상이죠. 자,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보고 찬송 소리를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봤다면 어떻겠어요? 놀래 자빠지겠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시아 왕 때 계시던 하나님, 진시황 때 계시던 하나님, 모택동 추석 때 계시던 하나님, 지금도 계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늙지도 않으시고 예,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천국 보좌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 안 보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 예배는 안 오는 거 아주 그냥 쉽게 여기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주인이 전화해서 오라면은 아주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가벼이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멀리서 이 땅을 보게 되죠. 육지를 보잖아요. 그 높은 빌딩이 성냥갑 같더라고요. 길에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개미 같더라고요. 사람은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육지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빌딩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사람들도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이 어마어마한 빌딩이 아유 세상에 나도 저런 거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땅에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갖고 싶은 그런 물건들도 멀리서 보면은 이만큼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주 아주 로켓을 타고 멀리 가서 이 지구를 보면은 이 지구가 얼마만큼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별을 보죠. 그만큼 보일 거예요. 별처럼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별이 얼마나 있을까? 이 지구같이 이렇게 큰 덩어리도 우리는 지구도 다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큰 지구 덩어리가 멀리서 보면 별과 같이 보이는데 이런 지구와 같은 이런 별, 이렇게는 항성이나 행성 이런 덩어리가 이 우주에 얼마나 있는가 하면은 태양을 비롯해서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무수한 이 별들이 얼마나 될까요? 천억 개가 넘는데요. 천억 개가. 그런데 이런 덩어리가 이 우주 만물에 천억 개가 더 있대요. 그럼 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우주에. 어떤 분은 그래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을 흩어놓은 것처럼 별이 많대요.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조그만 별,
우리 지구도 멀리 있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지구석에 나라는 존재는 멀리 있으면 보여요? 티끌과도 같지 않아. 티끌 같은 우리라 하잖아요. 이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그 위대하신 분,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환상으로나마 이사야는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으면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을 경험을 했는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연이어서 이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죽게 생겼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어떡하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사모하며 사랑하며 느끼며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지난 한 해 주님을 떠나 살았는지 비록 몸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갈등하며 살았는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자는 내가 죄인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고 주님 사랑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고 오늘 하루하루 돈 버는 것에 매여서 살아온 죄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특별 헌금을 할 때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헌금 못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헌금하는 게 부러워서 괜히 한마디 아유 교회에서는 뭘 저렇게 자꾸 봉투 넣어가지고 헌금하라고 하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한두 마디 불평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특별 헌금하면 얼마나 한다고 몇 년에 한 번 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뭐 봉투를 한 번 준다 두 번 준다 자꾸 돈 내라 한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을 걷는가 불평한 적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렇게 한중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힘겹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이 귀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뒤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입술로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 칭찬은 못해줄 자 자꾸 뒤에서 긁어요. 흉을 보죠. 앞에 많이 나갈수록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많이 보이니까. 근데 앞장서 있는 사람을 욕을 한다는 것은 욕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좋게 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썩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하는 걸 좋게 못 보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타락한 죄로 가득 있는지 여러분들 가장 친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 칭찬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까? 긁어내립니까? 내 속에 얼마나 큰 죄가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긁어내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더러운 마음으로 지난 1년간도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인하여 지은 죄, 우리의 타락한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를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스랍 중의 하나는 천사예요. 자,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하나 집어서 이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 악이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자, 죄사함을 받은 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자, 우리 구약 시대에는요. 이제 이사야는 환상 중에 이런 죄사함을 받은 것을 보았지만 우리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많은 죄가 어떻게 해야지 사함을 받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놓죠.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드린 백성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늘 죄를 짓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린 왜 그 제사를 안 드립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안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으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로 다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도록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죄 없다 여겨지는 의롭다 칭하여지는 그런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구원 받은 그 감격이 아직도 있죠?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1991년도인데 그때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정말 초신자였는데 제자훈련 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신앙 고백을 하죠. 처음에.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천하를 더 얻은 것 같고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숨 바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다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목숨 바쳐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사람, 저 사람 북한 가서 순교할래나? 저는 그 얘기 해놓고 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초신자잖아. 뭐 정말 목숨 바치라면 어쩌지?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했네? 막 이제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그런 감격을 지금까지 유지했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왔어요. 예.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제 너무 이게 교구장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사람 없으면 교구장에서 잘릴 줄 알고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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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몇 년을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더니 교구 식구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또 교구장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초신자가 교구를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고, 금요일 날도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교구 식구가 많으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니까, 어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서집사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면 지친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 간증한 우리 집사님,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애찬팀에서 안내팀으로 그리고 사역반까지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그것이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감격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고 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식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막 그냥 한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여권을 식당 주인이 줘서 가지고 안 준다 해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가셔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살수 있도록 했을 때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 또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얼굴도 조금씩 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바쁘면 주님 뭐 잊어버리는 건 쉽죠? 안 보이니까. 근데 그안 보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인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래를 전 우주에 뿌려놓은 것 같이 많은 그 별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예,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이제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자 이런 결단을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자, 이사야서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암송 9절입니다. 같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감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이 더러운 죄가 드러나서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천사가 와서 죄를 싹 사하여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은 응답을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년 전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한중사랑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미 한중사랑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불쌍한 우리 중국 동포들을 향하여 누가 갈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국으로 나올 때, 그 한국으로 나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벽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밀입국 하면서 몰래 배를 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한국에 왔습니다. 자, 그런 불법일지라도 눈 감아주시고 여기에 오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친척, 초청할 친척이 없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주로 이런 또 위장 결혼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버젓이 남편 아내로 부부로 살고 있는데 한국에 갈 길이 없어서 우리 당분간 이혼하자. 가짜 이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 남편을 두고 한국에 결혼을 합니다. 한국 남자와. 그렇게 한국에 와서 살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또 한국 국적 얻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편하게 돈 벌, 합법적인 신분으로 돈 벌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럼 내가 한국에 가서 돈 벌어서 다시 당신을 초청할게 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멀어져서 중국에 있는 남편 보기 싫은 거예요. 시골에 구질구질하게 있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소리 지르는 그 남편이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모른 척 하니까 그 옆에 찾아온 남편이 우리 부부잖아. 그랬더니 이혼했잖아.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아픈 사연을 가지고 또 우리는 살자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돈 벌게 하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편하다고 내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소통하지 못해서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못해서 돈 받지 못해가지고 속이 상해 있는데 돈 준다고 해서 그 오야지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돈 달라 했더니 못 주겠다 그 소리에 그 몇 천만 원 돈 못 받은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칼로 그냥 찔러버려가지고 본인만 경찰서 가고 그 돈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 당하고 이 억울하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가리봉시장 대림역에 하루하루 돈 벌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인지 알고 그 돈 벌어서 지나다 보면 내 손에 있지 않는 그 돈 찾아서 오늘도 허탄한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한 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중국 백성을 우리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2019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대표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은 여러분들이 아내는 지금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오늘 일하러 가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그래 그래 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돈이 있어야 살지 그냥 편안하게 세상으로 내보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제는 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당시는 굉장히 패역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말을 이제는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멸망시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제 멸망한다고 선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래서 너가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요. 귀를 닫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멸망시키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되잖아요. 왜 멸망시킬까요? 사람이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는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자꾸 내 힘을 의지하고 뭐라도 하려고 안 하죠. 저도 아들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바닥을 딱 경험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찾더라고요.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죄에 대한 지적과 멸망을 선포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다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멸망을 해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는데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 되신 것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를 믿는 저희들이 죄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2019년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죽어가는 우리 중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 대표로 나오지 마시고 가족 다 같이 나오는 2019년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